오늘은 11월 2일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5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나를 중보해 주거나 중재해 줄 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서 나를 좀 변호해 달라라고 부탁할 수가 있겠죠.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은 중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욥이 간절히 원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중재자. 나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탄하며 외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8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니까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내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기를 원한다. 쉬지 않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지금 중보자, 나의 이 억울함을 이야기해 주고 대변해 줄 자는 이 땅에 없다는 소리예요. 나의 중보자는 하늘에 계신다. 나의 중보자는 하늘에 계신다. 높은 데 계신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욥은 기대했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친구 3명이 나의 중재자가 되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의 중재자가 아니라 나를 정죄하는 자로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대 1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나는 죄가 없는데 자꾸 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대답해도 말해도 오히려 3명이 합심하여 욥을 뭐라고 몰아붙이니 욥은 가만히 있어도 눈물만 나고 괴롭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중보자가 아니구나. 내 중재자가 아니구나. 내 중보자는 하늘에 계신다. 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중보자는 하늘에 계셔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분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고난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분이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의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 나를 위로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20절과 21절을 보면 그토록 욥이 이 중재자를 찾는 이유가 나오죠.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나의 친구들 이 세 명은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아니라 나를 조롱하는 자다. 나를 조롱하는 자다. 내 눈은 이제 그들의 얘기를 듣고 하늘을 향하여 보는데 눈물이 주르륵 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중보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21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나는 하늘을 향하여 눈물이 주룩주룩주룩 흐르니 너와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꼭 중재자가 필요하고 내 사정을 아뢰는 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뿐이 없어요. 성경 말씀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사야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끄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욥은 마지막 희망을 거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정죄하고 몰아붙일지라도 꺼져가는 이 심지의 등불을 우리 하나님은 끄지 않으실 거야. 나의 중보자 예수님은 끄지 않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내 중보자가 되길 원해 라고 욥이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다리셔요. 그 죄를 회개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연단을 통하여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길 때까지 응원하셔요. 항상 우리의 옆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기억하셔서 항상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여기 보면 3절에 담보물을 주소서 이렇게 써요. 담보물. 담보물을 주세요 라고 썼어요. 담보물이 뭡니까? 예, 누가 누구의 보증을 쓸 때 담보를 걸고 보증을 쓰죠. 그러니까 담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하늘에 계신 누군가가 나의 보증인이 되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보증인. 아까는 중재자를 얘기했다면 이번엔 보증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담보물을 좀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 나를 보증해 줄 자가, 나의 의로움을 보증해 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하여 대속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자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 들었어요. 구원은 누가 받느냐? 의인이 받는 거예요. 의인.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의인은 법적 용어입니다. 의인이 아닌데 그냥 의인이라고 칭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됐죠. 그 의인이 되는데 담보물이 있어. 담보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의인 되는데 유일한 담보물은 십자가뿐이 없어요. 십자가가 유일한 담보물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보증이냐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의롭다. 하나님, 나의 담보물을 주세요. 내가 의롭다는 보증인이 되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는 보증과 담보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엔 우리 중재자가 없습니다. 우린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전혀 없었으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보물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 예수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